결국에는 사람 조심하는 거. 이분들 시험 보시는 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온다. 그런 거는 점 보는 데 와가지고 하는 거지 여기 찍어주는 찍는 데 하는 거는 아닌 걸로 하는데 내가 서비스로 내가 하나 뽑아줄게. 아. 오늘은 그 1일, 13일, 뭐 25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별로 해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. 1일, 13일, 25일 이분들을 타고나기를 귀한 걸 갖고 타고났다. 내가 귀한 걸 갖고 타고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하시는데 운이 따라준다라고 보여지고 귀인이 우선은 많이 따르는 사주를 갖고 나신 분이에요. 그리고 이제 초년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분들은 편안하게 산다 이렇게 보이고요. 이 19세나 25세 때 정도 되면은 나한테 큰 운이 한번 들어와요. 그러니까 그 운을 이왕이면 내 운을 잘 잡는 게 내가 언제쯤 나이가 들었을 때 운이 들어온다 이런 거를 봤으면 알고 계시면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운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. 초년에 고생을 안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년에 한번 크게 힘든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그걸 미리 이제 알다 보면 준비를 할 수 있겠죠.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1일, 13일, 25일 이분들은 선생님이나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리고 7일하고 19일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타고나기를 이제 복을 가지고 타고났어요. 날짜별로 보면 부모가 부유하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지고 나신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학업에 뜻이 있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욕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의사나 약사나 뭐 이런 공부 쪽으로 많이 그 성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. 1일하고 7일 이날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살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. 그래서 내 부모님, 내 형제 이런 분들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멀리 떠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인동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게 좀 좋지 않은 살이기는 해요. 타고나기를 인동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인동살이 이제 평생에 인동살이 타고난 경우에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중요한 일을 했을 때 아니면 특정한 어떤 뭐 목표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큰 결정을 할 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사람 조심을 하셔야지 되는 그런 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분들은 타고나기를 그냥 귀한 거, 복 이런 걸 많이 가지고 타고났으니까 급의장으로 나는 복이 있다, 운이 있다, 귀하게 살 팔자다. 믿고 가세요. 믿고 가시고 결정할 때는 누군가라도 하나 도와준다. 인동사를 가지고 태어나신 1일, 7일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람한테 당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도움이 줄 때도 분명히 있거든.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가시고 배짱 좋게 활발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뭐 선생님 손에 지금 5반기 들고 계시잖아요. 좋은 일 있으실지 5반기 한번 뽑아볼까요? 그런 거는 점 보는 데 와가지고 하는 거지 여기 찍어주는 찍는 데 하는 거는 아닌 걸로 하는데 내가 서비스로 내가 하나 뽑아줄게. 아니 뭐 이날 나온 사람들이 이거 하나 뽑았다고 그래서 다 똑같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사람 조심하는 거. 이분들 시험 보시는 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온다. 오늘은 인동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1일, 7일, 뭐 13일, 19일, 25일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